RD88은 외장 USB를 건반에 꽂아서 USB에 들어있는 음악을 건반에서 틀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반에 USB를 꽂아서 음악을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건반에서 굳이 음악을 트는 이유는 단순히 음악 감상용으로 틀 수도 있겠지만 그 용도보다는 MR이나 연습할 음악을 틀어놓고 같은 스피커에서 내 연주가 나오다 보면 내가 지금 치고 있는 것이 틀어놓은 음원의 일부인 것처럼 사운드가 분리되지 않고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오디오 플레이어에서 MR을 틀었을 때 조용한 공간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헤드폰과 이어폰을 이중으로 낀다던가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반을 통해서 하나의 헤드폰으로 연주와 MR을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할 곡을 건반에서 트는 것은 연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고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셀렉트 버튼과 플레이 스탑 버튼 두 개를 묶어서 송 리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송 플레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송 화면으로 들어오면 되는데요.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송 화면과 리듬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송 화면으로 들어와 보면 송 not found라고 뜹니다. 지금 악기 안에 틀 수 있는 음악이 없는 것을 알려줍니다. USB에 음악을 담아서 후면부에 꽂으셔야 틀 수 있는 음악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컴퓨터에서 USB에 음악을 담아서 꽂으시면 되는데요. 음악을 담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USB를 RD88에 꽂아서 포맷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USB 포맷은 파일을 남김없이 깨끗이 정리해 주는 것인데요. RD88에 꽂아서 포맷을 하는 이유는 USB에 있는 것을 지우기도 하면서 음악을 넣을 폴더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USB라면 미리 컴퓨터에 따로 저장해 놓고 포맷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맷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D88의 후면부에 있는 USB 단자에 USB를 꽂습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유틸리티로 갑니다. 유틸리티로 가서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포맷 USB 메모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 버튼을 누릅니다. 잘못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엑시트를 누르시면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가니 당황하지 마시고 엔터 버튼 옆에 있는 엑시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포맷 USB 메모리로 가서 엔터를 누른 다음에 OK로 가서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포맷이 진행이 됩니다. 포맷 중에는 절대로 전원을 끄거나 USB를 뽑으시면 안 됩니다. 포맷이 다 완료되었으면 USB를 뽑으셔도 됩니다. 이제 포맷이 완료된 USB를 컴퓨터에 꽂습니다. 컴퓨터에 꽂으면 USB 이름이 RD88로 바뀌어 있고요. 폴더를 보시면 롤랜드와 송 리스트가 있는데요. 송 리스트 부분에 틀고 싶은 음악을 복사하거나 드래그해서 넣습니다. 음악 폴더째 넣으시면 인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RD88에서 틀 수 있는 파일은 MP3나 웨이브 파일인데요. 샘플링 주파수가 48kHz인 파일입니다. 48kHz 이외의 다른 샘플링 주파수 파일은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48kHz로 변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악을 USB에 넣었으면 다시 USB를 RD88에 꽂습니다. 셀렉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송 화면과 리듬 화면이 번갈아서 나오는데요. 송 화면으로 전환시켜줍니다. 곡 번호에 커서가 있을 때 디크리즈, 인크리즈 버튼을 눌러서 재생하고 싶은 곡을 선택합니다. 선택하셨으면 셀렉트 버튼 옆에 있는 플레이 스탑 버튼을 눌러줍니다. 만약 파일 이름이 한글이면 이렇게 이름이 표기가 되지 않고 그냥 빈칸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파일이 MP3나 웨이브가 아니거나 48kHz 주파수의 곡이 아니면 인커렉트 파일이라고 뜨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파일 형식을 변환해서 다시 USB에 넣으셔야 합니다.
RD88에서 틀어지는 파일 형식이면 플레이 스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음악이 재생되고요. 멈출 때도 다시 같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음악의 볼륨은 따로 화면을 통해서 볼륨 쪽으로 와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Decrease, Increase 버튼으로 수치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연주 부분과 밸런스를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기본 음량 설정이 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조절을 해 놓으셔도 껐다 키면 다시 기본 설정 50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예 이 기본 설정을 바꾸고 싶으면 음량을 먼저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설정을 저장하셔야 하는데요. Write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Write 버튼을 누르고 별표가 쳐진 시스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별표가 쳐졌다는 것은 변경사항이 생겼다는 말인데요. 이 변경사항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으로 가서 엔터를 누르고 Write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바꿔준 음량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원을 껐다 다시 켜도 재생음악의 기본 음량은 설정해준 음량으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